오늘 이렇게 날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문학 책을 읽는 사람들을 늘리고 이 문학 창작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저희한테는 24분의 부모가 있습니다. 라는 겁니다.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.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. 보내주셔야 합니다. 저희가 이 URL을 취합해서 그 뒤에 가장 인터넷 수평을 선정을 할 거예요. 저희가 생각하는 책의 입장을 친구 찾기다. 어떤 장면을 펼쳤을 때 그 책을 읽는 사람도 같은 장을 펼치고 우리 이런 같은 마음이야 하고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친구 찾기라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책의 입장은 갈림길이다. 시는 작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쓴 그런 글을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습니다. 책의 입장은 답답해. 우리가 풀어줄게. 책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문구나 구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답답해라고 정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답답한 내용을 부커가 책의 입장을 소개해주고 답답함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정했습니다. 책의 입장은 이음이다. 작가와 독자의 이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음.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